죄송합니다. 오늘은 파츠를 추천 못하겠어요. 아니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역대 신총들 중 가장 별로인 것 같아요. 3년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이총만큼 쓰레기 수준의 신총이 있었나? 물론 제 기준이라 여러분들과는 다르겠지만 역대 쓰레기 SMG 4대 천왕인 치콘, 파로, GKS, 코다이트보다 더한 것 같아요. 아... 3년 동안 이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쓰레기라고 느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크리그도 ICR보다는 아쉽지만 손해금은 좋다고 7점이나 줬었는데 아... 하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리뷰 시작할게요. 혹시나 제가 이 녀석을 잘못 평가하고 있나 싶어서 컴코롬 영상들을 싹 다 찾아봤거든요? 내가 잘못 찾아본 게 아니더라.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언 사이트가 역대급으로 안 좋습니다. 볼 때마다 불편해. 쓸 때마다 적이 사라지는 마술을 경험했어. 그래서 레드도트 사이트를 쓰고 해봤지만 그러지 말라는 건지 조준 안정도 안 좋아서 장거리 사격하기도 힘들어요. 그렇다고 근거리가 역대급으로 좋냐? 그것도 아니야! SMG 주제에 데미지가 평타쳐도 연사력 이구라서 근거리에서 밀려 차라리 치콤을 쓰는 게 더 낫겠더라. 사거리도 구린데 안정성도 후퇴면은 좌우 반동이 날뛰어서 중장거리도 안 돼. 그냥 쓰지 말라는 의미로 낸 것 같아. 내 3년 동안 컴코롬이랑 똑같은 스탯으로 출시되는 총은 처음인 것 같아. M13이나 킬로한테나 이럴 것이지 왜 얘한테 이러는 거냐고 텐센트. 그래도 괜찮겠지. 쓰다 보면 다르게 느껴지겠지 싶어서 한 10판 정도 해봤단 말이에요. 그것도 시즌 초반 마스터랭크에서 구라 안 치고 10판 중 7판을 졌어. 이긴 3판은 버스 받아서 이겼었고 차라리 얘 쓸 바에는 코다이트나 GKS를 쓰는 게 더 나을 거야. 얘네들은 그래도 안정성이 좋아서 중장거리용으로는 괜찮거든. 아무튼 간에 제 점수는 팩!